네, 이 종목 후방주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후방 주의할 종목으로 SKC를 보셨는데 네. 그동안의 상승세를 오늘 코면부터 반납했네요. 네. 네. 최근 뭔 일인가요? 한 3거래일 신고가를 그렸던 부분들을 반납하고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영국 액시온과의 어떤 그 음이온 관련해서 2차전지 음극재 관련해서 어떤 학자법인 투자가 좀 이제 부결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SKC가 동박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그쵸. 있고 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동박 말고도 이제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더 사업 영위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쪽에서 넥시온 쪽에서 취소 통보가 나온 게 아니라 SKC 내부에서 이제 일단은 미루자. 그러니까 완전 취소는 아니고 일단은 오늘 결정하는 부분들을 좀 미루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미루는 것인지 이게 넥시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용적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상세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부분, 동박 네. 사업 부분은 일단 제5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네. 화학 부분도 스프레드의 개선 여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만큼의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보다는 네.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신고가 나온 종목군도 있는데 또 돌아가면서 또 한번 하락을 했을 때는 또 큰 네, 폭의 네.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같이 15% 정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당분간은 좀 흐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저점 매수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는 저점 매수는 무리하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으로 SKC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후방 주의할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건설주 중에서는 진짜 계속 우상향하는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 뭐 한 3개월, 두 달 사이는 뭐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이 안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해외 플랜트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유가 상승이든 원자재 상승이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내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 해외 건설 모멘텀 두 개로 간다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건설 모멘텀 그리고 수주가 계속 올해도 이미 목표했던 거 달성을 했고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수주하는 것들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수주 그 사업장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회사 삼성그룹의 공격적인 투자, 네. 최근에도 한 1조 원대 수주를 좀 획득을 했는데 어쨌든 삼성그룹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주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가 혹은 투자자들한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암모니아네 뭐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그것을 또 만드는 건설하거나 그 플랜트 사업을 하는 것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술력이 있고 또 한번 시연했었던 게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해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오늘 한 3%,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약간 한 2주 정도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진통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또 흔들림이 나왔던 것이고 그 와중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한 2% 좀 빠졌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는 없는 안전한 종목으로 보고 계시고요. 수소 관련 사업들 성장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